여보야. 딱히 뭐 사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제보자 분이 말씀을 해주셨어. 아, 졸라 궁금하지. 졸라 궁금하지. 예, 죄송합니다. 오늘 여기 제보자분이 제보를 해주셨는데 이걸 좀 염려하시더라고. 뉴페인데 분량을 걱정하시더라고. 분량을 그렇게 규모가 많이 크지가 않다고 일단은 이거를 염려를 하셨어. 그런데 왜 어디에서 내가 어떤 이런 좀 그런 메리트에 끌렸냐, 그것은 곧 뭐냐면은 절집이었다고 그랬나 뭐 하여튼 그거라고 있어. 집에 집 벽에 이 절표시가 있는 그런 흉가라고 그랬어. 거기에서 메리트가 확 끌리더라고. 그때서 내가 불량이고 뭐고 여기는 꼭 한번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딱 끌리더라고. 한 번도 이런 곳을 우리가 가본 적이 있었나. 그러니까 이게 제보자분도 들어가 보진 않았어. 그런데 좀 됐다더라고, 이렇게 버려진 지가. 그러니까 이게 절인지 혹은 뭐 무속이네, 무속인이 거주를 했던 그런 곳인지, 혹시 이런 곳에도 뭐가 어떠한 망자가 있을런지, 어떤 이상한 그런 징후들이 생길지 무지하게 궁금하더라고. 그래서 불량이고 뭐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때린 거야. 바로 이쪽으로. 아, 가보자 한번. 2019년 4월 19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. 지금은 또마시대. 가자. 신속 기동하라. Follow, follow me. 가자. 아이고. 잠깐만. 소리.
승복. 얘들아, 이거 승복 아니야? 스님들이 입으시는 옷 승복 맞지? 그러면은 이 절표시가 결국은 스님이 머물렀던 곳이라 그 말이겠네. 맞지? 스님이 머물렀던 곳이다. 무속인이 아니고, 일단은 이. 설마 이런 데도 뭐가 있을까?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, 얘들아. 설마 이런 데도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. 진짜 설마. 여러분들, 내가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. 하도 요새 막 이상한 노이즈가 걸려가지고 이 스위치만 보면은 자꾸 만져보게 돼요. 설마 여기 뭐, 여기도 뭐가 있겠어? 설마 에바지? 설마 에바지? 어? 뭐야? 너 뭐야? 있을 수가 있네. 이게 여기 계시오. 가시지 마시오. 정말 죄송합니다. 혹시라도 기분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. 절대 그러려고 제가 여기에 그러려고 온 곳은 아닙니다. 어디 계신지요? 여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뭐야? 어딘 죽였고 어딘 살려놨나? 이거 아니라고 자꾸 스위치 하지 마세들.
나 영환 스위치 켰어. 그만들 하세들. 어딘 들어오고 어디 안 들어오고. 너 집에 가까이? 나 그냥 집에 가란다 라고 할 줄 알았니? 아이고 이제 재밌네. 아이고 이제 방송이 재밌네. 아이고 역시 방송 얼마 안 나네. 공포는 이 맛에 하는 거지. 아이고 하필 조성모. 성모 말이야 생각나게. 왜 하필 조성모야. 여기에 남기로 하셨어. 여기에서 돌아가셨어. 예? 여기에 남기로 하셨어. 얘기 한번 해볼까라. 거기 계시지라. 다 알고 있어 나는. 여기에 남기로 하셨어. 그거 그거하고 지금 뭐하고 계시오? 자 이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소. 조성모. 눈이 시꺼멓, 뭐가 좀, 얼굴이, 전, 뭐라. 얘들아. 여기, 나는 지금 여기, 나 솔직히 말할게. 여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망자 같아 지금. 여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망자. 뭘 한다 꼬마? 꼬마?
너이 자석, 너이 자석, 너에게 잠깐만, 꼬마, 네가 내거 장난쳤어, 너? 얘기 좀 마저 해볼까? 아직 있는 거 알아. 여기가 본인 집도 아닐 건데 왜 여기 와 있지? 얘기 안 해. 여기에 계속 탈을 잡으면 기운이 지금 이 정도인데,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났을 때, 만약 여기 오잖아. 여기 더 심할 것 같은데. 엄청. 이거 케어가 안될것 같은데. 나중에 많이 왔을 때는. 지금 이 정도인데. 여기 어떻게 할까? 어차피 대화는 안될것 같아. 조금 묵혔다가 큰 그림 그릴까? 요거 나 지금 내가 방송 4년 해본 결과 요 느낌 있어. 느낌 와. 추루추루. 난 이럴 때 간다. 누군지는 모르겠지만, 조만간 또 봅시다. 나는 금방 또올 것이오. 그때 한번더 재미나게, 신명나게 놀아봅시다. 기대할게라. 추루추루. 추루추루.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